사람으로 태어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무엇을 하든 인류에 봉사하는 일과 관련해 행동할 것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주적 근원과 관련해 받아들일 것이다. 운명이 부여한 환경에 당신을 적응시키되 그 운명이 그대와 더불어 살도록 한 이웃들을 참되게 사랑하라.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어떤 옳지 않은 일을 행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이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할 때에는 몸이 얼어붙은 추위에서든 따뜻한 불가에서든 눈꺼풀이 무겁든지 숙면으로 몸이 개운하든지 비난을 받든 칭찬을 듣든 목숨이 위태롭든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곤경에 처해 있든지 개의치 마라.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조차도 삶의 한 부분이며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수행해야 될 일이 잘 맞춰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부터의 인생을 특별 보너스라 여기면서 살아라. 모든 존재하는 사물이나 혹은 이후에 생겨나게 될 사물조차도 얼마나 빨리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사라져버리는지를 거듭 생각하라.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멈춤이 없고 그 활동은 영원토록 변화를 거듭하며 그 원인 또한 무한히 바뀌어 간다. 결국 이 세상의 정지에 있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우리 곁에는 무한한 과거와 미래가 위용을 자랑하고 모든 사물은 깊은 영원의 심연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시간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갈망하고 노여워하며 안달하는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자신의 체중이 300파운드에 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애통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이 더 오래 주어지지 않는다고 안달인가? 당신에게 주어진 체중에 만족하는 것처럼 당신의 수명에도 만족하라. 오늘 나에게 임종의 순간이 다가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간주하라. 그러면 앞으로 주어질 시간들은 계약서에도 없는 특별 보너스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 보너스를 가지고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라. 허세야말로 인생을 좀먹는 가장 간교한 사기꾼이다. 고기나 그 외에 맛있는 음식을 대하게 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 이것은 생선이나 새, 돼지의 죽은 몸일 뿐이다. 이 팔레르니안 포도주는 몇 송이 포도로부터 짜낸 즙에 불과하다. 이 자주색 옷도 양털에다 조개의 피를 물들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사물의 근저에까지 다가가 그것을 통찰하고 그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도록 하라. 그리고 이와 동일한 과정이 삶 전체에 적용되도록 하라. 어떤 사물이 외견상 신뢰감을 줄 정도로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뉘어놓고 그 하찮음을 주시하며 그 사물에 대한 잡다한 찬사의 망토를 벗겨놓아라. 허세는 가장 간교한 사기꾼이며 당신이 가장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소문이 나를 어떻게 비방해도 나의 본질은 변함없다. 설령 온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비방하고 욕한다 해도 또한 야수들이 당신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 해도
그러한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사는 날 동안에는 흔들림 없이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어떤 것도 정신이 지니고 있는 평화를 빼앗거나 주위 사물들에 대한 바른 판단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당신은 주어진 조건들을 자유롭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각 사물들에 대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소문이 너를 어떻게 지장한다 하더라도 너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아왔던가. 매 순간 벌어지는 일들은 언제나 이성과 인류애가 활동하기에 참 좋은 재료가 된다. 한마디로 인간과 신에게 봉사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실천 재료인 셈이다. 실제로 모든 일들은 신이나 인간에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일들이 참기 힘든 문제로서가 아니라 아주 친숙하고 항상 도움이 되는 친구처럼 다가오는 것이다. 사람들의 찬사와 비난은 칼의 양날과도 같음을 알아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군중들의 신비적인 종교의식, 폭풍우와 맑은 날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그들의 항해, 그리고 태어나서 더불어 살다가 죽어가는 천태만상의 삶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라. 또한 지나간 세대, 앞으로 올 세대, 그리고 아득한 옛날의 유목민처럼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곧 잊게 될 것인가. 또한 당신에게 찬사를 보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세 당신을 비난하며 나설 것인가. 그러므로 기억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와 똑같아지지 않는 것이 가장 고상한 형태의 복수다.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것은 당신과는 무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라. 그의 기질과 행동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문제이다. 내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주적 본성이 나에게 부여한 바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이며 내 자신의 본성이 내게 행하도록 요청하는 바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가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화가 치밀 때는 즉시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점이 발견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나 역시 부와 쾌락, 명성과 같은 것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행하도록 강요된 것일 뿐 그 밖에 그가 달리 취할 선택의 여지가 무엇이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 당신의 분노도 이내 진정될 것이다.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 잘못을 강요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을 제거해 주도록 하라. 가장 고상한 형태의 복수란 자신에게 대적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나는 왜 그것이 잘못됐다고 확신하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런 다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미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손톱으로 자기 얼굴에 선명한 자국을 남길 만큼 철저히 자신을 꾸짖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라. 악한에게 절대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그 열매에서 그 독특한 즙을 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갓난아이가 울지 않고 말이 마르름 소리를 내지 않으며 그 밖에 인생에서 필연적인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바탕이 악한데
행동이 어찌 달리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도 여전히 그 잘못에 화가 난다면 그 사람 자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라. 그 누구에게도 거칠게 말하거나 부당하게 행동하지 마라. 당신은 지난날 신이나 부모, 형제, 아내, 자녀, 스승, 친구, 친척들에게 어떻게 처신해왔는가? 지금까지 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거칠게 말하거나 부당하게 행동하지 마라 는 이 시인의 금언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그동안 감내했던 모든 일들을 회상해보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막이 내려지고 삶의 모든 짐이 벗어질 때를 생각해보라. 당신은 한 평생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보아왔는지, 쾌락이나 고통은 얼마나 멀리 해왔는지, 명예를 얼마나 무시해왔는지,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왔는지를 곰곰이 돌이켜보라. 네, 지금까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함께 하셨습니다. 이현우, 이현준 편역, 메이트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을 20년 넘게 다스렸던 16대 황제로, 로마 제국의 중흥 시대를 이끌었던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이기도 합니다. 명상록은 오늘의 성취보다는 내일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만큼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독한 우리들에게 불멸의 고전이자 굳건한 인생의 지침서가 되어줍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삶과 죽음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지, 변하지 않는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지 등을 들려주고 있어서 곱씹고 음미하면서 책장을 넘기게 돼요. 인생에 대한 철인 왕의 위대한 통찰, 오늘의 성취보다는 내일의 변화에 주목하는 명상록, 우리가 살아가는 변화의 시대에 지침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